여기 어딘지 아시나요? 여기는 이제 저희 연습실입니다. 네, 제가 또 이제 레슨을 하나 받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레슨도 한번 연습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. 일단 연습실 오면 뭐부터 해야 하냐? 바로 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야 합니다. 다 키고 다 키면 파란색 불이 빠락빠락빠락 합니다. 보이시죠? 파란색 불이 띵동띵동 할 때 제 핸드폰으로 연결합니다. 이제 소리를 체크해주고 이게 전체 볼륨이고요. 이 7번이 저희 블루투스 소리를 조정합니다. 해서 딱 틀고 노래를 틀면 됩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좀 이거 덥다. 오늘 첫 번째 영상을 찍는 거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 찍을 차례에서는 저희 있는 그대로의 연습 모습을 담아볼게요. 그러니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일단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신경을 써주면 돼. 그러니까 내 몸의 방향성, 내 동작의 방향성, 이렇게 왔을 때나 이런 느낌을 줬을 때 보면은 팔꿈치나 숄더가 이렇게 가는 거. 그렇지. 이런 거 했을 때도. 그렇지. 5, 6, 7, 8, 1, 2, 5, 6, 7, 8, 1. 핸드 웨이브 따로, 바지 웨이브 따로 연습해줘. 알겠지? 네,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 레슨 장면 찍어봤는데 잘 나왔을지 모르겠어요. 제가 열심히 해서 좀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숙소에 가면 또 배가 고파갖고 또 밥도 먹고 그 다음에 멤버들이 또 수다를 떨다 보면 조금 늦게 자서 조금 늦게 일하기 때문에 좀 더 연습을 하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픽스분들 이렇게 또 연습실을 찾아왔습니다. 근데 한 명이 더 왔어요. 왜 일어나요? 따란! 용훈! 네. 뭐라고요? 승훈 형도 같이 연습한다고 하길래 같이 내려왔습니다. 저희 놀러 왔는데 오늘 어떻게 용이가 어떻게 연습하는지도 이거 나오면 안 되죠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용이 브이로그에 놀러 왔는데 용이가 어떻게 연습하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고요. 옆에서 연습도 도와주고 하려고 찾아왔어요. 밑에는 지금 BX 형도 있는데 BX 형은 열심히 연습 중이고요. 저 오늘도 열심히 연습합시다. Let's go. 뭐 연습할 거야 근데 용이? 저는 수업 시간 때 이런 안무가 있습니다. 보여주세요. 어때? 섹시? 응. 나오겠지? 아니 여기를 보고 하자. 아 좋습니다. 몸 들어야 돼? 몸 내 몸 약간 분리시키고 약간 탁 빠르게 탁 중탕탕탕 약간 이게 스윙 그리듯이 요러 왔다 이러셨거든. 둥둥사? 아 그리고 이게 약간 어느 정도 처음 약간 이렇게 둥 그다음에 이렇게 딱 피고 둥 그다음에 눌러주면서 타다 언제 배운 거예요? 이거 언제 수업했냐 마지막에. 아 마지막 수업 때 한 거야? 네. 와 짱 어려운 안무하네. 네 픽스분들 이렇게 승훈 형이랑 이렇게 중간 연습 중간 시간인데 혼자 할 때보다 확실히 멤버가 같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혼자 가면 좀 외롭잖아요. 그리고
저는 뭔가 혼자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멤버 형이랑 같이 연습을 나오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픽스분들을 찾아가고 싶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녹음 연습 말고 녹음 좀 제대로 해서 승훈이 형이나 진영이처럼 멋진 노래 공식 계정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안무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이제 저희 안무 연습을 할 때도 지영이가 좀 알려주는 것도 많은데 노래들이 틀고 지금 연습하는 것처럼 연습하는 것 같아요. 앞으로 예전에 쳤던 안무랑 좀 더 연습을 많이 한 제 안무랑 다르지 않을까요? 그죠?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이쁜 안무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연습실 브이로그 찍어봤습니다. 연습실 브이로그는 뭐예요? 연습하는 거 그냥 계속 보여주는 거 어떤 식으로? 그쵸, 뭔가 이제 무대 위에서 우리 저희의 모습을 기대한 픽스분들 많을 텐데 저희가 그 무대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연습실에서 아니면 평소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시니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찍어보겠습니다. 궁금해 했을 것 같아. 오늘 이렇게 잠깐 깜짝 출연해서 제가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지만 잠깐이라도 나가셨습니다. 안녕. 제가 또 이렇게 캠을 들고 연습실에 왔습니다. 오늘도 레슨 했어요. 레슨이 끝나고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연습실에 남아 있습니다. 어제 오랜만에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컵라면 두 개를 사서 먹었습니다. 그래갖고 얼굴이 엄청 많이 부었어요. 이제 막 머리도 이렇게 막 부어갖고 이렇게 모자로 가리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.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. 픽스분들 잠깐 눈 감아요. 알았죠? 눈 딱 감고 하나 둘 셋 눈썹 시작. 이제 여기 막 자막이 딱 달리겠죠? 촉감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껌도 넣어주시고 우리 픽스분들과 눈싸움 하는 거니까 잔잔하고 귀엽고 이쁜 노래 배경음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충 한 20초 30초 정도 눈 감았나? 안 감은 걸로 20초 30초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노래 끝날 타이밍 맞춰서 제 윙크를 탁 하면 노래도 같이 끝나는 오늘의 캠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보고 싶어요. 픽스분들 막상 카메라를 받고 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걱정부터 앞서는데 이제 막상 끄려고 하면 너무 아쉬워. 뭔가 이 속에서 재미를 찾은 것 같고 좀 아쉽고 그런데 영상이 잘 나왔길 빌며 안녕.